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301페이지부터 진행되는데요.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비문학 출제 유형. 뭐 관련해서 이제 생각할 볼 수 있는데 일단 비문학 출제 유형과 관련해서는 그게 어떤 지문을 통해서 제시해야 될 것 가운데 그게 두 가지 정도 나오죠. 하나는 내용 파트와 관련돼서 또 하나는 형식 파트와 관련돼서 시험이 출제된다고 했죠. 내용과 관련돼서는 대체적으로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과 또는 부분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목소리가 좀 약간 잠겼는데 아주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와 관련돼서는 어떤 내용이냐.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이 정보일치 문제. 정보일치 문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이해하시겠죠? 일단 지난 시간에 쭉 설명했었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비문학에 있어서의 출제의 경향을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그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앞으로 준비해 가자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보일치 문제, 이건 사실적 사고 능력과 관련되어 있죠. 어느 영역에서는 사실적 사고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대체로도 윗글에서 언급된 사실이 아닌 것은 뭐냐,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바로 이제 정보 확인 문제고요. 특히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정보 확인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가 출제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순한 읽기 능력과 관련됐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목 정하기. 제목 정하기 우리가 설명했었죠. 제목 정하기 주로 이제 설명문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제목은 설명의 대상이 설명에 있어서의 그 제목으로서 성립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체 논설문 같은 경우는 논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대체적으로 이제 제목으로서 선전될 수 있겠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앞서으로 주제어다, 화제어다, 뭐 핵심어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화제어 내지는 주제어가 제목으로서 선정된다. 따라서 무엇에 대한 글인가, 무엇에 대한 글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체적으로 주제 찾기. 주제 찾기 관련해서 다음 글의 주제로서 알맞은 것은 뭐냐, 다음 글의 주제를 가장 옳게 정리해서 제시한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주제 찾기, 제목 정하기 관련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서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자, 이 밖에 좀 우리 기억하시는 가운데 요지 파악하는 것, 다음 글의 요지로서 알맞은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덜어 나온다겠죠. 자, 이 밖에 이제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밑줄 친 부분을 통해서 시험 문제 중요하죠.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과 그 밑줄 친 단어의 의미가 바른 것은 뭐냐, 또는 밑줄 친 단어의 의미들의 관계가 같은 것은 뭐냐, 이런 식의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밑줄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때는 일단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가운데 그게 세 가지 유형이 있죠. 하나는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사전적 의미를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 이제 문장 속에서 또는 문맥 속에서 갖는 의미, 문맥적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일단 그 비문학 계열, 비문학 계열에서는 주로 이제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주로 출제가 되고,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는 주로 문학에서 특히 시를 통해서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밑줄과 관련돼서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사전적 의미와 관련돼서는 더러 가장 잘 나올 것이 이제 고유어 있죠. 또는 한자어에 대한 이야기. 또는 이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도로 사자성어. 사자성어 뭐 반드시 나오죠. 두 문제 지금 반드시 거론됩니다. 사자성어를 할지 그 다음에 우리 속담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위한 파악하는 문제로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와 관련돼서 뭐 여러분들 교재도 앞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뭐 301페이지에도 역시 뭐 개념 간의 관계, 뭐 관계 또는 개념 간의 관계다, 단어들의 관계 또는 다른 말로 이제 개념 간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공통적 의미를 추려서 만든 하나의 그런 것도 소위 어휘, 그런 게 소위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런 개념 간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이제 개념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실 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외연이 중첩된다, 외연 중첩된다,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교차 관계,
이야기할 수 있죠? 뭐 외연이 중첩된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이거 있겠죠?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자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여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엄마가 있다면 이것들은 결국 외연이 중첩되는 관계겠다. 저기 가는 사람이 여자이거나 엄마다, 엄마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외연이 중첩되는 관계를 교차 관계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이런 외연이 중첩되지 않는 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 뭐냐면 선언 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런 선언 관계라는 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외연이 중첩되지 않는 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외연이 중첩되지 않는 관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남자다, 여자다, 외연이 중첩되지 않는, 이렇게 해서 이제 남자가 지시하는 어떤 의미와 여자가 지시하는 의미는 서로 결국 외연으로서 중첩되지 않는 관계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선언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밖에도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뭐 새로 의미가 반대된다 그러면서 중간항이 있다, 반대관계다, 의미가 서로 반대되면서도 중간항이 없다, 뭐 모순관계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밖에도 이제 우리가 이런 모순관계, 반대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가운데 의미가 같다 해서 완전히 동일관계, 또는 동일관계다, 또는 동의관계, 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단어들이 관계를 갖다 묻는 문제가 들어져 신문제 출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 교재에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제시해 놨습니다. 또는 상하이 관계로 속여서 뭐 대소관계도 있겠죠. 대소관계.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단어들의 관계가 이질적인 것은 뭐냐, 그런 식의 질문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거고, 형식과 관련돼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느냐, 형식과 관련돼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글의 진술 방식, 글의 성격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글이냐, 설명, 그다음에 어떤 주장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냐, 어떤 주 논증, 어떤 사태나 사건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냐, 서사,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냐 해서 인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글의 진술 방식으로서 설명, 논증, 서사, 아 이때 인과와 관련해서는 좀 더 설명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하나일까요? 어떤 사태를 좀 구체적으로 또는 글이냐에 따라서 묘사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글의 진술 방식에는 크게 네 가지, 설명이 있다, 논증이 있다, 서사가 있다. 어떤 사태를 순서적으로 시간 흐름대로 얘기하는 걸 서사라고 했죠. 또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설명, 논증이라는 것은 주장과 관련된 글, 묘사라는 것은 어떠한 사태를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예,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뒀다면 묘사적인 글이 정확하다. 그래서 글의 진술 방식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떤 목적,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나왔던 것이 글의 전개 방식.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제 글의 전개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서술 방법이다. 서술 방법이다. 또는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뭐 설명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동태적 설명 방법, 정태적 설명 방법, 시간성을 고려한다, 동태적, 시간성을 고려하지 않나, 정태적, 이렇게 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따라서 글의 전개 방식과 더불어서 서술 방법을 하기도 하고 설명 방법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이 밖에 이제 형식적인 측면에서 제시해야 됐던 것이 뭐 지난번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단락에 있어서 어떤 구조와 관련돼서 얘기한 적이 있죠. 단락의 구조다, 또는 단락의 짜임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단락의 짜임, 단락의 구조는 더불어서 어떤 측면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어떤 전제가 있다, 전제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주지가 있다면, 또는 주장하자는 말로 주지죠. 주지를 갖다 얘기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상세화, 물론 상세화에 대해서 더러는 좀 더 자세히 말해주는 걸 상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덧붙여 설명할 때 부연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밖에 주제에 대해서 또 뭐도 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예시도 있고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다, 비유도 있겠고, 또는 또 때에 따라서는 인용을 통해서 또 남의 말을 내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인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인용도 있겠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이유 제시, 이유 제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주장하는 말을 이야기할 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단락의 구조를 물어볼 때는 이와 같은 주지 상세화, 또는 주지 상술, 주지 부연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밖에 주지 예시, 주지 비유, 주지 인용, 주지 이유 제시, 또는 전제 주지,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앞에 원인이 나오고 뒤에 결과가 나오나, 또는
앞에 결과가 나오고 뒤에 원인이 나오는 그런 것도 글에 달라졌던 구조 또는 문장들에 있어서 어떤 그 구조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더불어서 이제 또 수명이 날라왔던 것이 단락에 있어서 하나 더 추가졌던 것이 뭐였죠? 자,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단락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이 단락의 구성 원리에서 그게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첫 번째가 그렇죠. 통일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완결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일관성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단락의 구성 원리는 통일성, 완결성, 일관성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심 문장에 대해서 뒷받침 문장 하나의 주제로 수렴될 때 통일성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완결성은 중심 문장에 대해서 뒷받침 문장이 다 갖췄을 때를 완결성. 그 다음에 일관성이라는 것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하나의 주제로 수렴될 때 우리는 뭐라고 했다? 통일성에 대해서 각각 문장과 문장이 긴밀한 관계 있을 때 특별히 일관성이라고 했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통일성, 완결성, 일관성. 드러내시면 문제 어떻게 나옵니까? 다음 중 통일성이 위배되는 것은 다음 중에서 완결성이 위배되는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되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갖고 공부해 두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출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단락 나누기. 단락 나누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또 단락 나누기다, 다름으로 문단 나누기다. 보통 이제 문단에 있어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한 칸을 들였었던 형식 문단, 물론 또는 특수 기호를 붙이죠. 가나다라 한다든지 아니면 1, 2, 3, 4에서 번호를 붙여서 문단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단을 우리가 형식 문단이라고 하고요. 대체적으로 뭐 시험 문제 출제됐을 때 문단 나누기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 출제될 때는 대체적으로 의미 문단, 내용 문단을 통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단락을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화제어의 전환 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제어의 전환이다 또는 대체적으로 핵심어의 전환이다. 자, 이렇게 화제어의 전환, 주제어의 전환 또는 핵심어의 전환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단락 나누기로서 기본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밖에도 우리가 접속어를 통해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접속어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역적관계로서의 이 그러나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단락 나누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접속어죠. 이밖에도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하지마이라는 것을 쓸 수 있다고 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대체적으로 형식상에 있어서 문제였던 방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진술 방식을 파악하는 이유가 뭔지 알지? 글의 전개 방식. 최근에 와서 가장 시험 문제 출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는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아주 해마다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결국 과언이 아니죠. 이 밖에도 우리가 단락의 구성 원리 정도 한 3년에 한 번씩 또는 4년에 한 번씩 언급되는 것이 단락 나누기 정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해결해 두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논증에 대한 이야기와 논리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논증이라는 것과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논리에 의해 논증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일단 뭐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논증에 있어서는 뭐냐, 대체적으로 논증에 있어서 3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논증의 3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제가 있다, 그다음에 논거가 있다, 그다음에 추론이 있다. 이렇게 해서 명제, 논거, 추론을 논증의 3요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순서를 좀 바꿔서 여러분들 교재 좀 더 뒤쪽으로 가서 거기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상으로서는 몇 페이지에 있느냐? 조금 뜁니다. 자, 교재 373페이지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373페이지. 저 교재 순서를 좀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논증의 3요소가 있다. 명제가 있다, 논거가 있다, 추론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명제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신념, 판단을 하나의 문장으로 제시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명제라고 하죠. 따라서 이 명제에 있어서는 그게 종류가 있는데 여기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사실 명제가 있다. 그 다음에 가치 명제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책 명제가 있다. 이렇게 사실 명제, 가치 명제, 정책 명제가 있다. 자, 사실 명제라는 것은 진위를 판가름는 명제를 사실 명제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사실 명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다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사실 명제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명제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다음에 가치 명제는 뭐뭐하다,
뭐뭐하다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가치 명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존엄한 동물이다. 자 어떻습니까? 인간은 존엄하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이와 같은 것을 소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치 명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책 명제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뭐뭐해야 한다. 정책 명제는 뭐뭐해야 한다. 자 이렇게 뭐뭐해야 한다 형태로 되어 있는 명제를 정책 명제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부 다 대한민국 뭐 국민 전체라는 얘기겠죠.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 군대 가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의 정책 명제. 공무원 시험에 가장 저렴하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공정무 이런 무료 인강을 들어야 한다. 무슨 명제? 정책 명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명제다, 가치 명제다, 정책 명제다라는 것도 아울러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설명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설명문은 사실 명제나 가치 명제 형태가 주제로서 나올 때가 많겠고 주로 이제 논설문 같은 경우는 주장과 관련된 경우이기 때문에 정책 명제가 나올 때가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논거입니다. 논거. 자,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억이 나서 논거라는 것은 내가 주장을 할 때 주장하기 위해서 그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근거가 필요하죠.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논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논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타당한 논거가 돼야 되겠죠. 객관적인 논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논거의 수와 그만큼 대체적으로 이 설득은 비례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논거를 든다면 오히려 역풍을 받을 수가 있죠. 역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논거가 바로 설득력도 역시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나 일단은 머릿속에 넣어야 할 것은 논구의 수와 설득의 수는 설득력은 비례한다 이런 정도로 머릿속에 넣어두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는 이제 논구에 있어서 그게 사실 논구가 있다든가 사실 논구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소견 논구가 있다든가 이렇게 사실 논구 소견 논구가 있는데 사실 논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사실 논구라고 하느냐 대체적으로 역사적 어떤 사건이나 통계 자료, 역사적 사건이나 통계 자료 또는 수치 이런 것들을 들어서 제시하는 것을 사실 논구라고 하고 소견 논구라고 하는 것은 권위자 있죠? 주로 권위자 이런 권위자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는 것, 이 권위자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하는 것을 소견 논구라고 얘기한다. 자, 대체적으로 우리 사실 논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는 뭐냐? 사실 논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무래도 이 사실 논거 이런 역사적 사건이나 통계 자료 수치에 대한 뭐가 바탕이 되겠어? 그렇죠. 진실성이 바탕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통계청이 있습니다. 이 통계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오늘의 통계 우리가 사실 뭐 우리가 뭐 인구학 쪽에서도 다뤄주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미래 사회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정책을 갖다 우리가 입안하고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통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통계청 상당히 그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만큼 뭐가 필요해요? 진실성이 필요하죠. 잘못된 통계를 냈다면 결국 잘못된 정책을 세울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사실 논거에 대해서 진실성이 바탕을 둔다. 반면에 소견 논거라고 하는 것은 이 권유자나 전문가의 뭐에 대해 바탕을 둬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성의 바탕을 둬야 된다. 따라서 신뢰성의 바탕을 두는 것이 소견 논거라면 진실성의 바탕을 두는 것이 사실 논거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론입니다. 추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것 가운데 다음 같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추론이라는 것은 결론을 끌어내는 방법을 추론이라고 한다겠죠. 여기서 추론이다. 우리가 써놓을까요? 추론이다. 그래서 이것은 대체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때 다음 같이 나옵니다. 다음 글에 추론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뭐냐? 또 다음 글에 뭐랄까요? 결론을 끌어내는 방법. 결론을 끌어내는 방법을 우리는 추론이라고 한다. 또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글의 논리적 전개 방식. 글의 논리적 전개 방식을 또는 우리가 추론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끌어내는 방법 또는 논리적 전개 방식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추론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추론의 방법이라 그게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보통 앞에 논증이라는 것은 근거를 통해서 주장하는 것이니까 이때 근거를 뭘로 들 것인가? 항상 추론의 방법에 관련된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면 일단 결론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 결론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끌어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추론의 방법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결론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근거를 통해서 주장하는 것. 자, 근거는 그렇다면 뭐냐? 근거가 일반적인 사실일 때가 있어요.
근거가 일반적 사실이나 어떤 원리일 때가 있다. 이런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구체적 사실을 끌어내는 것. 자, 일반적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구체적 사실을 끌어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런 추론 방식을 연역 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구체적 사실을 끌어내는 것을 연역 추론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모든 동물은 죽는다라는 일반적 사실로부터 나도 동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나는 그러므로 죽는다 라고 얘기할 때 대체로 이와 같은 일반적 사실로부터 구체적 사실을 끌어내는 것, 자, 이렇게 해서 대전제, 소전제, 결론에 이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연역 추론, 연역 추론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3단 논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3단 논법. 따라서 3단 논법은 보통 대전제, 대전제다, 그 다음에 소전제, 그 다음에 결론으로 이끌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3단 논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3단 논법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일반적인 내용의 종류가 있다면, 종류가 있다면 그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냥 가볍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정언 3단 논법, 정언 3단 논법이다. 두 번째가 가언 3단 논법, 세 번째가 선언 3단 논법이 있다. 자, 어떠한 사태를 단정적으로 엄명한 명제, 정언 명제를 바탕으로 끌어낸 것이 정언 3단 논법. 그래서 정언 3단 논법은 정언 명제를 바탕으로 하죠. 정의 문제. 근데 다음 같은 내용이죠. 모든 동물은 죽는다, 나도 동물이다, 나도 죽는다, 이런 같은 것을 우리는 정언 3단 논법, 그래서 단정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엄명한 명제를 정언 명제라고 한다. 이러한 정언 명제를 통해서 또한 우리 결론을 끌어내는 걸 정언 3단 논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가언 3단 논법이라는 것은 가언 명제를 바탕으로 하죠. 가언 명제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쓴다. 가언 명제에 있어서 같은 유형은 만일 뭐뭐이면, 만일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렇게 만일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것들을 우리가 한다. 이 만일 뭐뭐이면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전건, 뭐뭐이다에 해당되는 것을 후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봄이 온다 그러면 꽃이 핀다, 이렇게 뭐뭐이면 뭐뭐이다라고 하는 전건과 후건 형태로서 되어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소위 가흥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들리죠? if와 관련되어 있죠. 만약 뭐뭐한다면. 자, 선언명제입니다. 선언명제는 선택지가 들어간 거죠. 뭐뭐예, 즉 A이거나 B다 라고 할 때 A이거나 B다, 이런 형태를 선언명제라고 하죠. 저기 가는 사람이 철수이거나 영철이다, 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철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영철이다, 이렇게 결론을 끌어내는 것을 선언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선언명제는 선언지가 들어간다, A이거나 B다. 가언명제는 만일 뭐뭐이면 뭐뭐이다. 그 다음에 정언 3단 논법은 뭐뭐은 뭐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소위 정언명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역추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단 논법, 대전제, 소전제, 결론을,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라는 것과, 연역추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 사실이 앞에 있기 때문에 결국 대체적으로 구성상에 있어서는 두 갈씩 구성을 추구한다고 했죠. 두 갈씩 구성이다. 그러면서 일반적 사실이 참이라면 구체적 사실도 참으로 나타나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면 확실성이 바탕으로 된다. 연역추론은 확실성에 바탕을 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역추론에서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해두면 되겠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 근거가 구체적인 사실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거가 구체적인 사실들, 이런 구체적인 사실들로부터 일반적인 사실, 구체적인 사실들로부터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를,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를 끌어낼 때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들로부터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를 끌어내겠다. 이것이 이제 무슨 추론이냐? 이것을 귀납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귀납추론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귀납추론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확장성 있게 좀 더 공간을 옮겨서 설명한다면 다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졸업회에서 귀납추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도록 할까요? 자, 귀납추론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금방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들로부터 일반적 사실을 끌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귀납추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근거들에 있어서 대표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자리 잡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귀납추론에 있어서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실험 또는 경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대체로 귀납촌이다.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또는 경험을 통해서 대체로 또한 물도 그러죠. 한두 번 끓여서 우리가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는 사실은 알지를 못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여러 번 실패를 통해서 물이 100도씨에 끓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것도 역시 뭘까요? 물은 그래서 100도씨에 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귀납촌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체로 보게 되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버스는 여기에 여기 정류장에 11시쯤 온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11시에 이와 같은 버스가 이 역에 도착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점에서 이같이 귀납출이라는 것은 실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확실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냐, 대개 그럴 수 있다는 개연성, 개연성이랄지 가능성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귀납추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종류가 있다면, 종류가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여러분들 교재도 이제 우리가 뭐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완전 귀납추론이 있다. 완전 귀납추론이 있다. 그 다음에 통계적 귀납추론이 있다. 완전 귀납추론, 통계적 귀납추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인과식 귀납추론. 그 다음에 유비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한 귀납추론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완전 귀납추론이라는 것은 대체로 가장 쉬운 것은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전수조사해서 어떤 결론을 끌어냈다면 이게 완전 귀납추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느 반이 있다, 하나의 A반이 있을 때 그 A반의 학생들의 국어 점수를 갖다 다 모두어서 그 A반 학생들의 국어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면 이거는 완전 귀납추론이죠. 자, 그런데 그 A반에서 몇 명을 뽑아서 그 성적, 국어의 성적을 갖다가 우리가 통해서 그들에 대한 국어의 평가를 내렸다면 이걸 우리는 소위 통계적 귀납추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통계적 귀납추론, 대체적 프로테지가 떴다면 통계적 귀납추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A반 학생들의 결국 안경성 비율,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A반 학생들의 안경성 비율은 약 한 30%다. 그러므로 전국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가운데 안경성 비율은 약 30%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지, 통계적 귀납추론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과적 귀납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죠.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식중독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나오죠. 그런데 같은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인과식 귀납추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A라는 학생은 시금치와 김치를 먹었는데 식중독에 걸렸다. B라는 학생은 시금치와 소시지를 먹었는데 식중독에 걸렸다. 그렇다면 여기서 결국은 소시지나 김치는 식중독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의 식중독의 원인은 그렇죠, 시금치가 문제였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과식 귀납추론, 같은 원인에서 같은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 바로 인과식 귀납추론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일반론적인 어떤 사실을 끌어내는 거지만, 유비추론은 약간 귀납추론과는 좀 더 귀납추론 범주에는 넣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사실을 끌어내지는 않죠. 어떤 사실을 갖기 때문에 미루어 나머지도 같을 것이라는 판단이죠. 그런데 지구에 물과 공기가 있어서 생명체가 있듯이 저 화성에도 물과 공기가 있다면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죠. 무슨 말 알겠죠? 만약에 이것을 좀 더 추론적으로서 우리가 이게서 완전한 귀납추론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되겠죠. 결국 통계를 내서 우리가 일반화적인 사실을 끌어낼 수 있죠. 아, 그러니까 뭐냐, 물과 공기가 있으면 생명체가 살 수 있겠구나. 자, 지구에 물과 공기가 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산다. 화성에도 물과 공기가 있다, 생명체가 산다. 그러니까 물과 공기가 있다면 생명체가 살 것이다.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 귀납추론인데, 유비추론은 이것에 대한 전단계로서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사실이 같기 때문에 미루어 나머지도 같을 것이라는 추론 방식, 이것을 우리 소위 유비추론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론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형태가 있다. 따라서 추론의 문제는 결론을 끌어내는 방법, 또는 다른 말로 논리적 전개 방식.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일단 추론의 방법으로서는 영역 추론 내지는 귀납 추론만 시험 문제 출제될 것이다. 이런 정도는 가볍게 처리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논의 과정이 잘못됐을 때, 또 결론을 끌어내는 과정이 잘못됐을 때, 근데 근거가 불충분하던가 논의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잘못됨이 발생했을 때 결국 그 결론은 잘 됐을까요, 잘못됐을까요? 잘못됐죠. 그래서 우리는 오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최근에 2015년에 있어서도 역시 그와 같은 오류와 관련된 문제가 서울시에서 언급이 됐고요. 추론과 관련돼서는 일단 지방직심에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추론에 대한 것, 오류에 대한 것들은 한 번쯤 점검해 가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류와 관련돼서는 여러분
여러분들 교재에 제시된 것 중에서 데프레션 문제 형식적 오류가 있고 비형식적 오류가 있는데 일단 교재 302페이지로 다시 오는 겁니다. 교재 302페이지로 다시 와서 대체로 이제 형식적 오류가 있고 비형식적 오류가 있는데 형식적 오류는 연역출원을 잘못 적용했을 때 오는 오류가 대체적으로 형식적 오류예요. 일단 그 공무원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양상은 이런 형식적 오류보다는 연역출원과 귀납출원에서 동시에 다 올 수 있는 대체적으로 비형식적 오류가 시험 문제 더러 나옵니다. 이런 비형식적 오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개념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이해만 알고 있다면 마치 수학 공식처럼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정확하게 여러분들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개념과 그에 관련된 이해만 잘 정리해두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정리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03페이지 보니까 비형식적 오류가 나와 있습니다. 비형식적 오류 가운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심리학적 오류가 있다든가 심리학적 오류가 있다든가 또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뭐 우리가 소위 자료적 오류가 있다든가 언어적 오류가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 오류 또는 언어적 오류 나눌 수 있는데 일단 그것을 구분하는 유형이 먼저 나오지 않고요. 다만 각각에 있어서의 그런 오류와 관련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좋겠다. 첫 번째, 순환 논증의 오류. 다른 말로는 성결 문제 해결 요구의 오류라고 하는데 논증하는 주장과 동의어의 불관 명제를 논거로 삼을 때 보는 오류를 갖다 소위 순환 논증이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순환 논증이라는 것은 전제가 결론이 되고 결론이 전제 이렇게 계속 반복 순환되는 것을 순환 논증의 오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다음 같은 경우죠. 성서의 내용은 모두 진리인 것은 성서에 보면 성서의 내용은 모두 진리라고 했기 때문이다. 성서의 내용이 모두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성서 속에서 다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성서의 내용은 진리 아니야? 아, 성서의 내용이 진리니까 성서는 진리라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계속해서 왜 성서가 진리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밝히지 않냐고 계속 전제가 결론이 되고 결론이 전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순환 논증의 오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 밖에 우리가 발생학적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상, 사람, 관행, 제도 등의 원천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다고 추론하는 오류를 발생학적 오류다. 다시 말해서 기원적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오류를 발생학적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그 천연은 명문가의 충실이기 때문에 보나마나 행실이 바르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선진국에서 온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매너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전부 다 이것이 바로다 발생학적 오류와 관련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뭐 과거에 가문을 중시했던 어떤 시절에 있어서 보면 누지집의 자식이라고 아이고 절대 결혼시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발상학적 오류와 관련된 거죠. 그 집안의 출신이니까 그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바람둥이의 아버지에 대해서 태어났다니까 저도 바람둥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한 이게 다 발생학적 오류와 관련됐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인신공격의 오류입니다. 논거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보다 그 주장을 한 사람의 인법이나 성격을 비난함으로써 그 주장이 잘못이라고 하는 데서 발생하는 오류를 인신공격의 오류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인신공격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인생철학은 음미할 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왜? 그 근거가 뭐야? 그랬더니 마누라한테 꼼짝못한 공처가 아닌가, 공처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는 거, 인신 공격의 오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교재 305페이지로 가세요. 흑백사고의 오류에 밑줄 짝 해놓을까요? 자, 반대 관계에 있는 사실을 모순 관계로 생각함으로써 갖는 오류를 우리는 또한 그 판단을 흑백사고의 오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네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지 않는다. 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없죠. 분명히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도 사랑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여러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라는 것. 네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다 전부 다 흑백사고의 오류와 관련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천 봉쇄 오류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물에 독보리기 식의 오류다라고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데요. 반론의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원천적으로 비난하여 봉쇄한 오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는 반역자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 빨리 가서 자야지 늦게 자는 우리는 착한 아내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을 다 원천 봉쇄의 오류와 관련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부적합한 권위의 호소하는 오류도 일단 밑줄을 해놓을까요? 부적합한 권위의 호소의 오류. 어떤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제와 관련이 없는 분야에 권위자의 견해에 의지한다면 이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치수론 대체적으로 치아 건강이 좋은 제품이 불명했다. 왜냐하면
유명한 아나운서가 선전했기 때문에, 유명한 아나운서가 선전했기 때문에 이 채소리 좋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들이 전부 다 권위에 호소한다,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한다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 다른 말로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가 있죠. 군중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결론에 동조하도록 시도하는 오류를 대중에 호소한다 또는 군중에 호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념을 갖고 있거나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는 식의 주장을 말하는 거죠. 자,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반 거의 전부가 빵점하였단 말이야, 우리 반 전부 시험을 못 봤단 말이야, 나만 본 게 아니란 말이야, 뭐 이렇게 한다면 부모들이 또 수긍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린 자녀들이 무언가 물건을 사둘라고 할 때, 야, 너 뭐 그것도 네가 뭐 어디다 쓸데있다고 그런 것을 사둘라고 그래, 안 사줘. 그러면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자녀의 말을 기억하고 있을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 반에서 나만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마음이 좀 약해지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중에 호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피장파장이다, 다른 말로 역공격의 오류가 있습니다. 비판받은 내용이 비판한 사람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됨을 근거로 비판에서 벗어나는 오류를 피장파장의 오류다 또는 역공격의 오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보면 야, 좀 일찍 들어올 수 없니? 아이고, 오빠나 일찍 돌아, 오빠나 처음으로 일찍 들어오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한마디도 말했을 때 이걸 역공격의 오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언어적 오류 관련해서 애매의 오류, 단어의 모호성에 빚어지는 경우, 단어의 모호성에서 빚어지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중의적 의미로 선택되어질 때 우리가 좀 애매의 오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음 이어를 같은 의미로 발음으로써 생기는 또 오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기독교에서의 의미와 죄인은 교도소에 갑니다라고 할 때 죄인의 의미는 분명히 틀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같이 본부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모두 다 선생님, 목사님, 그럼 우리 다 죄인이니까요, 교도소에 가야 되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애매하게 오르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다음에 은밀한 재정의 오류에 밑줄 정해놓을까요? 용어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재정의하여 사용으로써 생기는 오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다음 같은 경우죠. 빨간 신호등에 길을 건너는 청년을 보고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정신이 돌았어. 에? 아이고, 저런 애는 정신병을 보내야 돼.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있어서 정신병자의 정의라는 것은 빨간 신호등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정의를 한 거죠. 이것을 은밀한 재정의 오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이다 혼동의 오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다가 서술성의 이다인데도 불구하고 동일성의 이다로 생각함으로써 잘못된 판단을 내는 경우 있죠. 그런데 신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신은 사랑이다, 그런데 철수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철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대체로 신을 사랑으로 제시했을 뿐인데, 또 서술했을 뿐인데도 신니꼴 사랑, 그러니까 철수가 사랑하니까 결국 철수가 신이라고 판단하는 것, 이다 혼동의 오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밖에 우리가 자료적 오류도 하나 더 추가해서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 뭐 심리학적 오류다, 언어적 오류다, 자료적 오류, 그 중에서 그냥 무지에 의존하는 오류, 근거를 갖다 우리가 소위 어떤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근거 삼아서 주장하는 것을 바로 무지의 호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당이나 지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천당이나 지옥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 자, 모르는 것을 근거 삼아서 주장하고 있는 것, 이걸 소위 무지의 호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성급한 일반화 오류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놓을까요? 여러 경우들의 공통점을 추출해서 일반화하지 않고 일부의 제한된 경우들만을 주목하여 그들의 공통점을 추출해서 모든 경우들이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걸 이걸 성급한 일반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약속 지키지 않은 영희에 대해서 아유, 영희하고 약속하지 마, 가, 약속 지키지 않는 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국어 90점 맞았어요. 선생님, 영어 85점 맞았어요. 야, 이번 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겠구나. 아이고, 그런데 선생님, 국사가 과락 나왔네요. 자, 어때요? 나는 이미 성급한 판단을 내린 거죠. 성급한 일반의 오류, 이런 불행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운데, 그래서 이제 보통 하는 말 가운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뭐 이런 말 있죠. 이것이 다 성급한 일반화 오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칙 혼동의 오류가 있습니다. 밑에 어떤 일반적인 사실이나 법칙 또는 규칙을 우연적인 상황, 즉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경우에 생기는 오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원칙 혼동의 오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헌법은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가 남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의거한 것이므로 타인에 의해 방해돼서는 안 된다. 아주 아주 말이죠. 대표적인 말이죠. 아주 사기꾼이네요. 그렇죠? 아무 때나 자의적으로 그러한 그 규칙을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서로 다른 상황 속에 똑같은 동일한 원칙을 적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오류. 이것을 원칙 혼동의 오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우리가 보면 되겠죠. 남을 때린다는 것은 그 잘못된 거죠. 자, 그런데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투할 때 상대 선수가 B라는 선수를 상대 선수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없죠. 서로 다른 상황 속에 똑같은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오류가 발생한 거죠. 원칙 혼동의 오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80페이지에 보면 복합 질문의 오류도 밑줄 짝 해놓으실까요? 두 개 이상의 복합적 질문에 단순한 대답을 할 때 범하는 오류를 복합 질문의 오류라고 한다. 보통 이 복합 질문의 오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에나 아니오로 단정적으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복합 질문의 오류라고 하죠. 그런데 너 이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거지? 이 말에 자 결국 에 아니오 어떤 대답을 하든 과거에는 나쁜 짓을 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에나 아니오로 단정적으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소위 우리는 복합 질문의 오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합성의 오류입니다. 자, 부분 또는 개별적인 원소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전체 또는 원소들의 집합들도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부분이 갖는 속성을 그 전체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합성의 오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코가 예뻐요. 영희는 코가 예뻐요. 그러니까 아, 얼굴도 예쁘다. 자, 그러죠? 합성의 오류. 얼굴은 안 예쁠 수도 있죠. 코만 예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코만 나타냈을 때 얼굴은 가리고 코만 드러냈을 때 야 코 예쁘다 그러니까 전체도 예쁠 것이다 생각하는 것. 자,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합성의 오류라 될 수 있겠다는 거고요. 자, 분해의 오류도 있습니다. 자, 얼굴이 예쁘다고 해서 또 코가 예쁘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인 것은 분위기가 좀 예쁠 수 있겠지만 코만 또 떼어놓고 보면 미울 수도 있잖아요. 예, 이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체가 갖는 속성을 그 부분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분해의 오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논점 일탈의 오류가 있어요. 밑줄 짝 해놓을까요? 논점 일탈의 오류. 문제가 되고 있는 논점을 벗어나 논점과 관련성이 없는 주장을 하는 오류를 갖다 우리 소위 논점 일탈의 오류다. 한마디로 자다가 봉창 터지는 소리 하는 것이 바로 논점 일탈의 오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제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이 학교에 갔어. 그러자 을이 맞아. 비가 왔으니까 올해 변호사 참 잘 될까요? 어때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걸 논점 일탈의 오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일단 시험 문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의도 확대의 오류. 자, 의도하지 않는 행위의 결과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 생기는 오류를 의도 확대의 오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너는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한다. 그런데 담배는 폐암의 원인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네가 폐암 걸리고 작정해서 지금 담배 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것을 의도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데서 그렇다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을까요? 310페이지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보기 2에 월요와 같은 것은 야구장에 소주병을 들고 들어가는 것을 보니 난동을 부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자, 그런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도 확대의 오류와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있어서 군사정권 쓰게 되는 대체 빨간 표지의 책만 갖고 있으면 불온 소정을 갖다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공산주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잡아들이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의도 확대와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겠죠. 자, 경수가 지각해서 쟤는 안 돼. 이렇게 불성실해야 무언들 제대로 하겠어. 어때요?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 전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급한 판단을 내렸죠. 성급한 일반화 오류다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이렇게 짜게 끓이다니 너 당뇨병 걸려 나에게 아예 죽으라는 말이냐? 그런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의도 확대 오류죠. 이 책의 가치는 분명히 벌써 이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의 대열에 올랐는 걸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대체로 보기에 됐다면 베스트셀러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봤다. 그러니까 이 책의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걸 소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군중에 호소한다. 대중에 호소한다. 요즘도 뭐 영화와 관련돼서 볼 때도 뭐 100만 돌파, 1000만 돌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100만 돌파보다는 1000만 돌파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그 영화가 가치를 갖다 덧쳐주는 것. 이것들 봐야 전부 다 대중에 호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말 그러죠. 뭐 아이러니하게도 뭐 우리가 천만이 동원됐던 영화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영화들이 국제 대회 나가서 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것들이 저희 군중의 호소한 우리도 관련된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문화도 상대적인 장점이 있어 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무엇을 말했겠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문화적 상대성과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상대성은 틀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인슈타인의 말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의 주장성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것, 이거는 저희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돈 어디서 훔쳤어? 당신은 밀수한 물품을 남대문 도깨비에 지당했다 봐야지요 라고 하는 것. 어때요? 예나 아니오로 단정적으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죠. 이것을 복합 질문에 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사보 문제 보니까요. 다음 보기 오류는 베이컨의 경험 철학은 믿을 것이 못해. 왜냐하면 그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든. 어때요? 그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때 정확한 근거, 논리적 근거를 들어서 반박하지 않냐고 이와 같은 인신 공격을 통해서 반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신 공격에 오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비문 아파트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이해에도 해둘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 관련된 문제들도 한번 더 쭉씩 풀어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의 교재 몇 페이지를 볼 것 같으냐면 한번 보고 갈까요? 338페이지 봐봐요. 오류와 관련돼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43번 같은 문제 보니까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43번. 다음 주장이 범하게 된 오류는 뭐냐 할 때 상혁이는 어제 백화점에 가서 9만 원이라는 운동화를 샀어. 상혁이는 낭비벽에 심한 아이임에 틀림없다. 어때요? 자, 이것은 결국 불충분한 근거로 지나치게 속달 내리는 경우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와 관련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45번 문제. 논리적 오류가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야 이놈들아, 남의 집 유리창을 깨려고 거기서 눈이 썩 나가지 못해? 자, 그런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와서 결국 골목길에서 결국 야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느 할아버지의 외침, 이것은 의도 확대의 오류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늘을 보면 열을 난다, 성급한 일반화고요. 그녀가 오늘 입은 옷이 허량을 보니 그녀는 사치가 매우 심할 거야. 이것도 역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진통제는 고통을 없애주거든 그래서 진통제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만 우리가 관련돼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여러분들 2절 화법 여러분 교재 340페이지에 또 주요 내용을 가지고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